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아침 증시 개장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한 3분여 남았습니다. 어떻게 일정 정도 네, 보고 넘어갈까요?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뭐 그 많은 일정들이 또 있는데 사실 이제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청약이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중국의 4분기 GDP 또 12월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지표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미국은 오늘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 포스코 주주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물적 분할 혹시 뭐 찬성이냐 반대 포스코? 예. 네. 아. 물적 분할 임시 주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부터 27일까지 전자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신라젠은 이제 내일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나고요. 19일 날은 이제 ASML 그 EUV 장비 회사죠. 실적 발표가 있고 1월 20일 날은 중국 인민은행 이제 대출 우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음 달에 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1월 20일 날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북한은 또 뭘 쐈어요? 또요? 또 쐈대요. 아니 올해 벌써 네 번째 쐈다는데 뭘 자꾸 쏴. 하, 정말 문제네.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힘든데. 철이 없어 철이. 아 철 없이는 오래됐지. 진짜. 뭘 또 쐈어. 저런 거 한번 쏘는데도 돈 꽤 들 걸. 그렇죠. 아 그 돈으로 주민들한테 이제 밥이나 한번 쏘라니까 이렇게 자꾸 미사일을 쏘고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출발을 할 것 같고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데 코스피 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뭐 약간의 약세 보이면서 출발을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일단 상승 출발을 했지만 카카오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면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크래프톤이 한 2% 정도 반등한 게 좀 특징적입니다. 오늘 이제 방산 업체들 주가는 좀 출발이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천궁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네? 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천궁. 네. 천궁. 미사일이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뭐 중동 지방에서도 사실 이제 뭐 간혹가다 이렇게 뭐 전쟁들이 좀 나잖아요. 네? 이렇게 뭐 반군들하고 그럴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쓰는 건 너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미사일 막기 위해서 워낙 비싸니까. 싼 맛 사는 거예요? 싼 맛에? 가성비가 되게 좋대요. 가성비. 아 가성비. 아 싼 맛을 싼 맛이라는 얘기를 품격 있게 하니까 가성비가 되는 거야. 합리적 가격. 저거라는 거야. 네. 합리적 가격입니다. 아까 뭐라 했지? 뭐 네? 비겁하다 그러지 말고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네. 역시. 네. 젠틀해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굳이 비싼 거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예, 굳이 비싼 걸 살 필요.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이제 좋은 수출 계약이 하나 나왔고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8포인트 그래서 보합권 정도 출발한 네.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중에서는 오늘 HMM이 한 3% 정도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고 지난주에 이제 큰 충격을 좀 받았던 LG생활건강이 오늘 한 1%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요. 일부 뭐 강원랜드, 금호석유 이 정도가 올랐고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이제 회계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좋지가 않은데 마이너스 4% 정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고 있고 LG이노텍 주가가 3% 빠지는 거 이제 애플이 그 AR 기기 있잖아요. 그거를 네. 원래는 이제 올해 말에 출시하지 않을까 예정을 했는데 한 언론사에서 이제 내년으로 출시가 좀 연기된 것 같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한 2% 정도 빠져 있고요. SK하이닉스, 뭐 하이브 같은 기업들도 일단은 오늘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오늘은 뭐 하나시스템 같은 이제 방산 업체들 주가가 좋고요. 두산퓨어셀도 오늘 수소 관련주인데 한 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셀트리온 그룹 주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 좋고요. 한 네. 4% 가까이 좀 밀리는 상황이고. 언제 결론 나죠, 그거? 그게 아니 결론이 언제 날지 아직 몰라요. 몰라요? 예. 거래소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확답을 좀 안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논의는 한다고는 하는데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확히 날짜는 지금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난티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쏘았는데도 올라? 그러니까 저도 왜 오르지? 네. 원래 여기 쏘면 제일 약한데. 네, 제일 약한데 오늘 아난티가 4%. 4%? 네, 주가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뭐 또 있나? 그리고 이제 전해액 관련주죠. 한 증권사에서 오늘 좋은 평가 내린 것 같은데 2차전지 전해액 회사 엔캠이 일단 오늘 주가가 4% 정도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죠. 그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2.5%. LNF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소재, 또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상하프론텍은 수소차.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성장 기업들이 일단 지금 오전에 코스닥은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상승까지는 조금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수급상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9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화학 업종 조금 사고 있고요. 화학, 운수창고, 해운주 일부 사는 것 같고, 반대로 기계 업종이나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은 조금 일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상 아직은 큰 특징은 없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2차 전지 오늘도 생산 업체들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한 편인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LG화학이 다시 좀 반등하면서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가 지금 오늘 뭐 미사일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그 2차전지 소재가 사실 이제 작년에 좋았다가 올해 연초에 되게 부진했는데 오늘은 소재도 출발 자체는 좋고요. 또 친환경주들이 그동안 되게 부진했잖아요. 친환경 섹터도 오늘 오랜만에 온실가스 관련주, 뭐 수소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오늘은 좀 모처럼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회사들도 오늘 좋은데 BJF 리테일이 뭐 증권사에서 좀 좋은 평가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3%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해줬고, 폴더블폰 관련주라든가 해운, 석유화학 같은 기업들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노트북 나온다 그래서 그런가 보죠? 네, 노트북까지 이제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좀 약세 보이는 섹터는 오늘도 이제 그 HDC 현대산업 개발 좀 충격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건설주들은 조금 오늘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중대재해법 더 네. 부각되는 거죠. 그게 1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대표이사가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뭐 사망한다면 이게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러나신다는데? 오늘 뭐 10시에 예, 뭐 10시에 네?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거취를 예, 뭐 그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안 나게 하고 그 피해자들을 예. 완벽하게 보상하고 맞습니다. 해야지. 예. 그래서 오늘 좀 건설주 주가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고요. 철강주도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도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 쉽진 않고요. 자동차주들도 일단 오늘 대부분 한 1%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건설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악재가 또 네. 터지고, 바이오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고 할 때 또 매도팩토 네. 터지고 딱 하나 플러스네 자기. 니나노 니니야 부진하구만. 니나 아 역시 뭐 믿음의 니나노입니다. 네 아 매도팩토는 아 계속 떨어지네요.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뭐 그 무슨 뭐야 이게 그때 그 감정이 뭐야? 아 요거요? 역시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아하.
됐습니다. 오늘도 끝이에요. 예, 오늘도 볼 것도 없습니다. 계좌는 닫아놓겠습니다. 아휴, 이거 청약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다 안 되면 청약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자, 지금 그 코스피 0.3%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0.2% 정도 마이너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개인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포트 네. 좀 보면서 다시 좀 살펴보죠. 네. 자,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일단 그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님이 이제 가격 조정은 얼마나 진행됐을까 이런 이제 자료인데, 연준이 금리 인상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할 텐데 시장 이제 예상은 3.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4회를 최대로 본다면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네 번 하는 건 그냥 반영은 됐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준의 긴축 정책 속도가 현재 추정치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높진 않고, 또 미국 증시의 성장주가 요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한 80%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내부적으로 좀 악재가 있는 게 이건 이제 수급적인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너무 초대형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도 지금 현금 확보가 진행됐고 네. 또 개인 투자분들도 이게 21일 날 환불을 하더라고요. 이 증거금을 그때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또 이 청약을 많이들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개인들의 수급도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과거 대형 IPO 3주 전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기 3주 전에 코스피 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가 일단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는 조금씩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피가 좀 안 좋았지만 이거는 펀더멘탈 악재는 아니고 네. 금리 상승과 대규모 IPO 대응을 위한 현금 확보로 좀 규정할 수 있을 것 네.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아니 정프로 저 우량주 위주로 자꾸 투자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우량주가 어디 있어요? 뭐가 우량주예요? 아니 우량주가 뭔데 도대체 무슨 주식이 우량주? 난 우량주가 없어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뭐 우량주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뭐 응? 다 뭐 지금 쉽지 않은데 우량주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아 자꾸 나 보면 우량주 하래. 아 우량주가 뭐냐고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자, 채팅창 올려보세요. 뭐가 우량주입니까? 없잖아요. 중국의 우량 얘기라고 있는데 우량. 우량. 어? 술에도 아니고. 네? 그렇지. 맛있지 그거. 다섯 가지 곡식으로 만든 액체. 아 그렇습니까? 오량 얘기. 아 오량에. 네. 아 오량에. 네. 맛있다 이거. 그거라고 쫙 먹고 있잖아. 중국 음식 먹고. 나 택시 한번 탔거든. 네. 어? 누가 사줘 선배님이 그 중국 갔다 와서 사줘가지고 네. 딱 먹고 딱 한 택시 기사가 어유. 손님 무슨 술을 드셨는지 꽃냄새가 아, 나네요. 아, 꽃냄새. 그런 적이 있었지. 아, 우량주.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보고서가 좀 긴 게 나왔는데 한번 뭐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SMR과 함께 돌아오나, 지금 프랑스 비롯한 유럽 10개국이 원자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공동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파가 좀 갈린 상황이지만 일단 프랑스 중심으로 원전 지금 계속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주목받는 게 많이 뭐 얘기 들으셨지만 이제 SMR 기술, 소형 모듈 원자 이제 그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도 SMR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태양광 풍력과 달리 24시간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네. 탄소 배출량도 거의 없고 소형화기 때문에 이제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좀 작고 건설 비용이 굉장히 좀 낮은 지금 장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막이나 내륙 지역에서 건설도 가능하고 또 시설도 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원자력 발전에 없는 이제 장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게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뭐 최소한 10년간 좀 걸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
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일단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체가 두산중공업하고 한정기술, 그리고 해외 기업 중에서는 플루오르라는 이제 기업이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플루오르? 플루오르가 이제 미국 기업인데 네. 이 뉴스케일 파워 최대 주주래요. 여기 이미 지분 투자를 해서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25기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 이력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 두산중공업도 뉴스케일 파워 최대 주주거든요. 아니 네. 주주죠. 일부 주주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다섯 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거기 건설이 안 되더라도 기자재 우선 납품권을 이미 약속을 좀 받았대요. 그래서 SMR이 상용화가 좀 되는 과정이 너무 멀지만 그 중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산중공업에 한번 흐름도 주목해보자는 내용이니까 원자력 발전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무슨 성장주 빠지고 뭐 경기 관련주 뭐 뭐라 그래요, 가치주 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시장이 약해요. 약해요. 그냥 되게 약해요. 그냥 안 좋네 보니까. 예. 근데 또 삼성전자, 네이버는 또 올라요. 예. 어? 일부 에이. 이제 그 야, 외국인 선택기업 없어졌구나. 아니 있어요. 아 저쪽 예, 오겠구나. 나는, 예, 나는 있어요. 아 아니 조선에 유별나네. 0.4% 빠졌는데 저 많은 종목 중에 딱 한 종목 플러스 나는 것도. 호텔신라, 금호석유. 지금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KM 1,700개 돼요. 하락 종목이 1,700개. 상승이 500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그만하자고. 방송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만합시다. 아 오늘 저 심야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스타트가 안 아 맞아 잡고 알려드 여러분 이따가 저 오늘 아, 글로벌 라이브 3%가 나옵니다. 아, 오늘 3%가 총출동합니다. 대적. 네? 아유 이게 참 주식인가 싶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자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경프로 네 나 그거 30년 했고 저기 연미사는 15년 했죠. 네. 지금 꼴랑 3년 하고 나서 뭘 그렇게 아 이건 응?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식 투자 3년의 전반부는 응? 더블 S로 그냥 일관했잖아. 자 뭘 그거 갖고 아 징징대나 또 CSV. 컨디션 좀 회복되나 했더니 또 징징대는구만. 응? 아 지금 나노도 지금 위험해요. 지금 0.5 밑에 내려가. 지금 자기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도 5만 분 이상. 응? 오늘 내가 보니까 저 정치 유튜브로 많이 가셨구만 보니까. 예, 응? 좀 많이 가신 것 같아. 대선 때다 보니까 아 정말 쉽지 않다. 쉽지 속상하게 좀 속상하더라도. 그렇지. 정유주 사라는 분도 계신데 있어요. 있다고 이미 예. 그것도 마이너스 한 20 됐다고 지금 나 마이너스 20. 예. 정유주? 예. S5일? 아니요 금호. 금호석유화학은 정유주가 아니고 정유주가 아니고 석유화학이지. 아 그래요? 아 석유화학이라고 그랬나? 정유주 없어 너 지금. 정유주는 없네. 정유주는 없네. 아, S5일이면 먹었을 걸. 아 정유주는 괜찮았어요? S5일이면 아, 웬만하면 먹었을 거야. 미안합니다. 난 석유 들어가서 그냥 정유주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상태니 뭐 석유 들어갔다고 정유주라고 분류하고 있는 정프로의 민낯. 아이고야. 아이고. 그래요. 몸은 괜찮으셨는데 이제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시장이 지금 뭐 개인 투자분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도 사실 이제 약간 수급 이슈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엘리오 좀 상장 앞두고 그냥 거래 없는 상태로 그냥 흘러 내려버려요. 주가들이 그냥 굉장히 좀 이게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다. 뭐 미국 증시랑도 좀 무관할 정도로 네. 한국 증시만의 좀 상황인데 근데 또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이런 시총 상위 기업들이 위에서 버티니까 증시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개별 기업들은 주가가 뭐 2, 3%씩 빠져버리니까 네. 되게 좀 어려운 좀 흐름이고 그걸 사실 이제 주도하고 있는 쪽이 기관 투자들인데 기관 투자들 매물이 아직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근데 약간 안구건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주식 이 모양이니까 약간 좀 눈가가 좀 촉촉해집니다. 아 그래? 네. 오, 새로... 벗어봐. 벗고 봐봐. 보여? 보여?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진짜 쉽지 않아. 촉촉해졌어. 네, 눈이 좀 촉촉해졌어요 지금. 자, 또 아, 리포트 있습니까? 예정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철강 업종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하나금융의 박성구 애널리스트가 중국 인프라 반등이 좀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철강주한테는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리커창 총리가 상무회의에서 그 주요 투자 집행을 좀 서두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뭐 물론 이제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시기를 일단 앞당기겠다. 그래서 작년에 또 사용되지 않은 것까지 해서 조속히 투자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올해 1분기에 그 집행되는 규모가 역대급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금융 투자 이제 중국 투자 전략 담당자에 따르면 21년에 이제 인프라 투자 그 증가율이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연간 8에서 10%까지 반등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1분기에 실제로 그런 액션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이렇게 되면 철강이나 뭐 건설 기계 이런 업종한테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호적인 네. 철강. 네.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철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래요. 철강. 철강도 있죠. 자, 또 있습니까? 아니 뭐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도 하시죠. 네, 중국 인프라 반등이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보고서까지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한번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이 0.5% 조금 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966 그리고 코스피 2,907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염이사님과 함께 또 잘 버텨봐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별로 영혼 없다. 아닌데 이제 다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그러니까 네. 내가 보니까 정프로 눈은 이제 곧 나아지겠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물이 흐르는 거야. 네. 몸에 물이 많아지고 있어. 아 근데 정프로님 그 안경 벗은 건 정말 거의 멋있지? 몇 년 한 1년 된 것 같은데 본 게. 아 그렇습니까? 네. 원래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든 정프로가 네, 커야 네. 사실 뭐 약간 인공이고. 네. 근데 눈은 진짜 매력적인 저기다. 이 눈으로 여럿 꼬셨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